나 나윤서. 이제 드디어 국내 최연소 편집장으로 중앙무대에 입성한다. 생각보다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 이제부터 소설가 나윤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출판계를 움직이는 나윤서가 되는 거지. 아싸! 이번 한마음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이 우리 반에서 나왔다. 누구야? 누구야? 자, 나윤서, 앞으로 나와. 이번 윤서의 최우수상 작품은 어머니다. 자, 축하해 박수. 그리고 우리 반에서 장려상도 나왔다. 김나영, 앞으로 나와. 나영이한테도 축하의 박수를 쳐주자. 그럼 윤서가 쓴 글을 다 같이 들어볼까? 네! 어머니, 아, 이 세 글자는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하다. 사랑과 헌신의 상징 어머니, 어머닌 언제나 희생을... 어려서부터 난 글짓기를 잘했다. 교내에서 열리는 글짓기 대회란 대회는 늘 휩쓸었으니까. 사실 내가 친구들보다 글주제가 좋은 건 아니었다. 그저 정보력이 좀 더 빨랐을 뿐. 윤서 뭐하니? 밥 먹고 꼼짝을 안 하니? 바빠? 아니, 내일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뭘 써야 할지 잘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봐. 좋은 소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뒤지는데 잘 없어. 내가 쓰기엔 어려운 글들만 있고. 그래? 어디 보자. 사람들은 참 멍청하다.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소재들이 많은데. 난 최대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 가장 멋진 글을 써내려갔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했던가. 인터넷의 짜투리 글들은 내 창작 세계를 완성시키는 오아시스였다. 윤서야, 이번에 네 글이 장관상 받을지 모른다며? 웬일이니? 너 너무 좋겠다. 이번에 장관상 받으면 대학에 바로 특채래. 특채? 부럽다. 아, 신이시여, 왜 저에겐 작가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나이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윤서는 얼굴도 예쁜데 글까지 잘 쓰고. 아, 정말. 근데 윤서는 어떻게 상이나 상은 다 휩쓸 수가 있어? 주옥같은 글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우리도 연습하면 다 되는 거야? 글쎄, 연습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작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고나 할까? 맞다. 창작은 고통이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글, 더 멋진 글을 쓰기 위해 난 수없이 날밤을 새며 인터넷 서핑을 했다. 남들이 공유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숨겨진 글을 찾아내고 난 그 글을 다시 각색했다. 사실 남의 걸 똑같이 베끼는 건 양심에 찔리는 일이기에 난 최대한 원작 냄새가 안 나게 가공을 했고 그 과정은 그 어떤 작업보다도 고통스러웠다. 힘들다. 어디 신경 또 엉덩이가 아프네. 이제 장관상은 맡아놨어요. 니들이 놀 때 난 밤을 새워서 연구했다고. 그러니 장관상을 받고 대학에 특채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나윤서, 그 정말 네가 쓴 거 맞아? 마치 전문가가 쓴 것처럼 깊이가 있던걸?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이번엔도 나한테 밀려서 시기하는 거니? 시기는 무슨... 그게 아니고 수준이 너무 높아서. 쟤는 괜히 질투야. 야, 김나영,
너 윤서가 상 받은 게 뭐 한두 번이니? 트와이프 때부터 쭉이잖아. 무슨 그런 소리래? 그래, 너가 너무했다. 그러게, 내가 뭐 어쨌다 그래? 뭔가 이상해. 내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봤던 글하고 너무 비슷하단 말이야. 이상해. 뭐야 저 눈빛은? 뭘 안다는 거야? 나영아, 넌 알고 있었지? 그래, 알고 있었어. 언제나 넌 가장 멋진 글을 써냈으니까. 마치 늘 준비된 듯이 말이야. 그때 왜 날 말리지 않았어? 왜? 그럼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 그랬으면 지금 네 모습은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그땐 그저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 정도로만 생각했어.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남의 지식을 훔칠 줄은 몰랐다고. 도둑질? 그래, 맞아. 난 도둑질을 한 거야.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난 잘나가는 작가다. 그것도 베스트셀러를 낸. 독자들은 놀란다. 내 글의 신선한 소재와 엄청난 깊이에. 사실 내가 문단에 데뷔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미팅하고 연애나 할 때 난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아름답고 찬란한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사실 내가 문단에 데뷔한 건 우연이었다. 국문과에 다니던 난 기말 과제로 소설 하나를 써야 했고 소재가 빈곤해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로부터 무명 작가의 작품을 듣게 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써진 그 작품은 신선했고 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 기말 과제를 작성했다. 결과는 A+. 교수님. 나윤석은 어서 오게. 앉지. 네. 이번 전에 작품 잘 읽었네. 아주 훌륭해. 소재도 그렇고 표현력도 아주 신선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신춘문예 작품을 내보면 어떨까? 네? 아, 제가 어떻게 감히 신춘문예에... 아니야. 충분해. 한번 도전해보라고. 가능성도 충분하니까. 내 작품을 눈여겨보신 교수님은 신춘문예에 출품해볼 것을 권유하셨고 난 기성작가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며 당당히 입선함으로써 문단의 파란을 일으켰다. 네 인생은 언제나 탄탄대로였지. 남들보다 먼저 쉽게 성공하는 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물론 나도 그렇고. 사실 난 글 쓰는 게 두렵지 않았어. 좋은 자료만 찾으면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었으니까. 대학 시절 레포트는 대부분 숙제 대행사를 통해서 해결했고 때론 유사 주제 레포트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서 참고했어. 역시 그랬구나. 결국 네 인생은 모두 가짜였어. 너에게 쏟아진 찬사와 영광은 모든 모래 위의 성과 같았다고. 그래, 맞아. 하지만 난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이런 행동들이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못했었어. 내가 창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 지금까지 내 작품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친 것들이었으니까.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했던 내 행동들이
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었던 거야. 문던 데뷔 후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점점 더 커졌고 그럴수록 무력감에 빠진 난 괴로웠어. 한 줄도 쓸 수가 없어. 모두가 다 내 후속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 근데 너 후속 작품이 너무 늦다. 나올 때 지났잖아. 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건 뭐야? 궁금하다. 힌트 좀 주라. 아직 구상 중이에요. 여우. 얘가 말해줄 리가 있겠어요. 내년 봄엔 나연서가 문단을 또 한번 확 뒤집어 놓겠네. 아직 아니라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제가 어떻게 여길... 너 어제 너무 취해서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죄송해요, 선배. 제가 어제 실수 많이 했죠.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근데 어제는 좀 너답지 않더라. 평소엔 당당하더니 연거푸 술만 퍼마시고. 요즘 글이 하도 안 써져서요. 죄송해요. 아니야. 이게 뭐예요? 아는 동생이 글 좀 봐달라고 해서 보고 있던 중이었어. 네. 나 좀 씻어야겠다. 나 씻고 나와서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래야 선배. 응. 어때? 괜찮아? 뭐 언뜻 봤는데 주제가 좀 진부한 것 같아요. 가족은 흔한 소재잖아요. 좀 그렇지. 나가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시라 대표님 인사하셨습니까? 시라는 소재로 하는 거 얼마입니까? 나연서 이번에 또 대박 났대. 대박? 이번에 새로 낸 소설 가족의 발견이 완전 베스트셀러래. 그래? 한참 공백기가 있더니 드디어 한 꺼냈네. 아, 그 뭐 오랫동안 정성을 들였으니 당연히 좋은 작품 나왔겠지. 어떤 내용이래?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그린 건데 완전 현대판 콩치팥치 이야기더라고요. 유산 갈등? 네. 선배, 아직 안 읽어보셨죠? 진짜 재밌어요. 오늘 초대 손님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족의 발견의 작가 나윤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이 초판이 금방 완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겸손하시기까지. 가족의 발견, 먼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위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유산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사실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은 참신한 소재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같은 주제라고 해도 작가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윤서,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선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소설이 그대로 뺏겨 나왔다고요. 나도 정말 놀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소설을 본 건 선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나연선한 작가가 어떻게 제 소설을 본 거냐고요. 저 호영아, 그게 사실은...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작가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 제가 쓴 글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일단 그쪽에서 책을 먼저 냈으니 누가 먼저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증거를. 글쎄, 우리 선배가 나윤석 그 작가한테 제 글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왔는데 무슨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니 뭐 솔직히 누가 먼저인지 어떻게 합니까?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제만 같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주제만 같은 게 아니고요. 스토리 전개까지 똑같다고요. 이걸 좀 보세요. 일단 그쪽에서 책을 먼저 냈으니 누가 먼저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우리 선배가 나윤서 그 작가한테 제 글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왔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무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던가 아니면 가서 증인을 데리고 오세요. 기가 막혀 진짜.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쓴 글을 내가 썼다고 증명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시죠? 한빛일보의 김나은 기자입니다. 좀 전에 경찰서 안에서 얘기 들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없나 해서요. 네? 잠깐 저랑 말씀 좀 나누시죠. 그러시죠. 네. 나윤서 얘 요즘 너무 잘 나가더라. 스타일리시 잡지에서 편집장으로 전격 채용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야, 스타일리시 잡지. 거기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그 잡지사 아니야? 그래, 만약 된다면 역대 최연소 편집장이래. 야, 아주 그냥 나윤서 앞길에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구나. 깔려있어. 나이가 서른 넘어서 벌써 성공을 다 하고. 우린 뭐 했냐? 글쎄 말이다. 그러니까 선배한테 봐달라고 소설을 보냈고 그 소설을 본 나윤서 작가가 표절을 했단 말씀이시죠? 그렇다니까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가족사 얘기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보여준 사람이 그 선배뿐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신 적은? 기필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몇 번 신춘 문예에 도전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에 또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선배한테 조언을 들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표절을 증명하실 증거는 충분하십니까? 그럼요. 일단 줄거리가 거의 유사하고요. 문장이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길 좀 보세요. 여기하고요. 여기하고요. 바깥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억울함 반드시 풀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절이야. 나윤서, 너 참 간도 크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베끼다니. 네 소설가 기호영 작가의 원고를 대조해보면서 난 치를 떨었어. 아니, 오히려 서글펐지. 어떻게 네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됐는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나 할까? 그래, 맞아. 도덕 불감증. 그게 바로 내 병명일지도 모르지. 호기심과 영웅심에 시작한 일들이 결국 날 병들게 만든 거야.
넌 어리석었어. 결국 네 무덤을 네가 판 셈이니까. 그래, 참 어리석었지. 네가 내 비밀을 캐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역대 최연소 편집장이라는 타이틀에 도취되어 있었으니까 한치 앞도 모르고 말이야. 네. 편집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한빛일보의 김나영 기자라고 하던데요. 김나영 기자? 들어오시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 혹시 은성여고 김나영? 미라 초등학교 김나영이기도 하고. 그래, 오랜만이다. 너 한빛일보 기자가 됐구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우리 처음이지? 그래, 얼마만이야. 어서 앉아. 어쩐 일이야?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기자님이 나한테 뭘 물어볼 게 있으실까? 괜히 겁나는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뭔데 그래? 그러니까 더 겁난다, 얘.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표절 수사를 의뢰하는 사람을 만났었어. 표절? 무슨 표절? 소설인데 자기 걸 베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 소설? 무슨 소설? 네가 쓴 가족의 발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윤서야, 증거가 명백해. 증인도 있고. 그건 내 소설이야. 어디서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와서 이러는 거야? 법적으로 고소하면 더 치명적이야. 차라리 네 입으로 고백하는 게 나아. 아니, 그건 내 책이야. 누가 누구 걸 표절했다는 거야? 계속 이런 얘기 할 거면 나가. 당장 나가라고. 딱 이틀의 시간 여유를 줄게. 그래도 네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린 터트릴 수밖에 없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게 할 수 없잖아. 너 자꾸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나가! 나가라고! 이게 동창으로서의 마지막 배려다. 잘 있어라. 나윤서, 기회를 주는데도 네가 네 무덤을 파는구나. 그렇단 나도 어쩔 수 없지. 김 기자, 어떻게 잘 돼가나? 아이, 부장님,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들을 가동시키지 왜? 그럼 빠를 텐데. 그러지 않아도 네티즌 수사들을 동원시켜 최근 칼럼은 물론 어릴 적 글까지 모조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나윤서, 이거 완전히 표절 인생을 살았구만. 성공한 여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짜라니.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 에휴, 아무튼 수고하라고. 응? 네, 부장님. 진정해. 이러지 마. 뭐라고? 나영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니? 다들 그렇게 살잖아. 적당히 남의 히트 베끼고 남의 글도 흉내내고. 내가 그렇게 지탄받는 짓을 한 거야? 그래, 누구나 그렇게 하지. 하지만 넌 너무나 많이 남의 글을, 남의 지식을 훔쳤잖아.
너 자신도 모른 채 아무 죄책감 없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 그랬어. 하지만 그게 나쁘다고 아무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자료를 모았고 그걸 써가면 다들 날 칭찬하고 상을 줬다고. 그래 알아. 너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중독되어 갔던 거.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자. 그래서 처음 꼬인 매듭을 풀고 새롭게 시작하자. 어떻게 다시 시작해? 다 끝났어.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누구보다 예쁘고 똑똑해. 할 수 있다고. 아니, 너무 늦어버렸어. 너무 늦었어! 아!